됐다는 것은 어떤 예. 의미였었습니까? 지가고 사료 발굴 과정에서 좀 추적을 해봤더니, 네. 사실 우리 그 독립운동 사상에 보면은 거의 그 어떤 애국 단체에 속해 있던가, 그 대개 배후 인물이 있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네. 근데 이 조명아 의사는 그런 배후 인물이 없어요. 그 또 단독으로 어떤, 하셨단 그렇죠. 말이죠. 네. 어느 그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아하. 이런 면에서 더욱더 우리 독립운동 사상에 아마 높이 받들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배후 인물이 없으니까 자연히 알려지질 못했고, 또 하나는 이 의거 이후에 한두달 동안을 완전히 그 보도 통제를 했습니다. 아하, 이게요. 예.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일체 이게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료 발굴에 대중의 그 국사관에 보면 그 신문에 난걸 제가 찾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사건 이후에 거의 두달 이후입니다. 그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황족인 그 육군 대장이 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안중근 의사께서 저격하신 것처럼 이등방문처럼 말이죠. 네. 직사를 현장에서 시켰으면, 죽었으면은 예.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그 보도가 나왔겠죠. 됐을 테죠. 근데 예. 치료하면 날수 있는 것이니까 네. 뭐 이렇게 크게 사건화시킬 필요 없지 그렇죠. 않은가. 예. 그래서 이거는 첫째는 배후 인물을 찾기 위한 게였었고, 또 하나는 너무나 충격적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문제화도 될수 있는 성격이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은폐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어떤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 알려졌습니까? 이제 언제였습니까, 그게?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지가 사료 발굴 과정에 보면은 한봉문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네. 대만의 교민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분이 중학생이었었고, 그분의 아버지가 한재룡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우리 교민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두 분이 현장 목격자입니다. 그 당시 사건 당시에요. 목격자인데,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재룡 씨는 돌아가시고, 이 아드님이 중학생으로서 목격자니까 아버지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대만에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늘그 구전으로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민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료 발굴을 하자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막그 보도 관제 문제하고 또 하나는 배우 인물 찾을 거. 그래서 거의 한두달 동안을 배우 인물이 없다는 것이 거의 결정이 났죠. 물론 형사대를 고향의 황해도까지 파견하고요. 조사도 하고, 뭐, 그간에 집에 고통이라는 건 말도 못하죠. 그랬겠죠. 또 대만에 있는 우리 그 교민들이 지가고 사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한 3,000명이 살았어요.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이분들은 완전히 금종력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외출도 못하고 허가를 맞고 나가고, 그 고통이라는 건 물론 고향은 고향대로지만은 그 대만의 우리 교민들의 고통이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뭐 예. 일본 천황의 장인이고, 장인이죠. 네, 그리고 그 왕비의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되죠. 예. 그런데다 또 육군 육군 대장에. 대장에, 예. 그러니까, 예. 뭐, 일본 아주 좋은 게 그물이죠. 그랬겠는데요. 예. 네. 그 전에는 그러면 네. 우리 그 독립운동사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혀 그 조의사님의 그 의거가 기록이 안돼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있죠. 아, 있습니까? 네, 있는데, 예. 그 의거 이후에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도 그저 조그맣게 난게 있습니다. 그 있고, 그것은 나중에 발굴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소왕 씨가 쓴그 유방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방집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중근 의사, 이봉창, 윤봉길 의사 다 같은 그 레벨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는 건 아니지요. 단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건데. 예, 유방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15살에 그 풍천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하려고 시험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라고 하는 일본 교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사일필하면서 핑계대고 소견표를 써주질 않아요. 시험 못 치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15살에 진학을 못하고 한 3년 동안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는 데서 그냥 있었거든요. 협력하면서 있었는데 3년 후에 그 사도가 가고
가와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 교장이 왔어요. 그런데 네.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교감이죠. 그 장명섭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를 불러가지고서 지금 기회가 좋으니까 빨리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쳐보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남겨놓고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원체 그 정신 통일이 돼서 그런지 공부가 잘 됩니다. 열심히 네. 공부를 해서 네. 그 우리 고향 그 인접군에 있는 그 노어밭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졸업하고 제가 47년도에 해방 후에죠. 그때 제가 국민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예. 그때 그 동료 교사가 그 이재신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의 언니가 일본 놈들이 8.15에 이제 패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각처에 가 있던 그 우리 동포들이 다 이제 귀국을 할 적에 한국할 적에 이 양반은 그 상해에 있었대요. 그 이자가 이 선생의 언니가 네. 그 양반이 올 적에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유방이라는 책을.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 그 이 선생이 봤는데 그 내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루는 그 책을 나한테 내밀면서 이거 혹시 저 선생의 아버지가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유방집 책을 나한테 배웁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쭉 써 있어요. 거기가. 예. 근데 그 유방집이 바로 조수항 선생이 일본 놈이 망하기 한 3년 전에 1942년에 그 상해에서 독립투사들의 그 내용을 쭉 기록한 책입니다. 그게 아주 아주 보물입니다. 그게. 제가 네. 그 이북에 있을 적에도 그 이북에서도 그 책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네. 거기서 소위 말하는 그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가지고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원책이 귀중한 책이기 때문에 네. 혹시 제가 이제 집에 가지고 있다 분실을 한다든가 또는 화재를 나간다든가 이런 걸 염려해서 현재 독립기념관에다 보관을 시켜놨습니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 독립기념관에 그 유방집이 한 줄밖에 한 건밖에 네,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한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고 예. 아주 이게 아주 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는데요. 예. 예.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독립투사들의 그 내용이 한 2~30명 찍혀 있어요.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네. 이런 혁혁한 그 독립운동을 하고서도 아직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네. 조영래 선생님 올해 연세가 제가 64세입니다. 아, 예. 예. 아버님 얼굴도 못 보고 살아났는데 벌써 64세가 됐습니다. 몇 살 때 아버님께서? 예, 제가 직접 아버님 돌아가신 거는 제가 3살 적인데 네. 예, 아버님이 고향을 떠난 것은 제가 난 해예요. 1926년. 네. 제가 7월 26일생인데 그렇게 하고서 아마 한 달쯤 후에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부자 상면을 못했어요. 그 왜냐 하게 되면은 예, 저는 저희 애가에 가서 난 거고 기록하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애가집에 그 애 낳았으니까 애 분한 간다고 그러는가요? 네. 이게 뭘다 몇 것도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희 선친은 아까 말씀대로 그 신천의 그 군청에 근무를 했거든요. 네. 거기 한 60리 떨어졌어요. 저희 고향하고.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애 분한 날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이제 그 무슨 뜻이 있다는 거 비슷하게 이제 비쳤어요. 네. 그러면 가면서 문 밖에까지 가고서는 아버님이 싹 돌아가셨어요. 네. 아, 이건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머님 혼자 들어가서 좀 푹 쉬고 며칠 후에 좀 쉬고 오세요. 그러고서는 돌아가셔가지고서 그 길로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게 부자 상면을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는 내가 3살 적에 돌아가셨지만 사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부인이라든가 자기의 혈육을 보았을 때 그렇죠. 마음이 약해진다던가 예. 뭐 이런 예. 것이 예. 있을까 봐 예.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제 조 의사가 마지막 어머님하고 작별하는 그 장면이 이제 보면 참 그 이미 그때 각오가 돼 있어요. 참. 네. 예. 그리고 내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한데 이제 그 약혼 당시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약혼 당시에 하루는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서는 나는 암만 해도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이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네.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야. 이거 네. 결혼을 안 하는 법이 어디냐고 말이죠. 네. 무슨 네가 할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하고서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놓고서는 그 제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네. 그때 또 집에 그 저희 어머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미안하다고 말이죠. 이 아기를 혼자서 키우게 생겼다고 말이지 네. 무슨
내가 없더라도 좀 잘 키워달라고 말이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그렇게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디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서 그런 얘기를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참 미리 각오를 하셨던가 보죠. 그러면 그 세 살 때 아버님께서는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여섯 살 때 아버님의 유해를 예, 한국했죠. 예. 유해도 한국했죠. 예, 보셨습니다. 네. 그 후로 네. 그 후로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네. 근데 저희 그 할아버지가 그 과거에 그 저 동학군 출신이거든요. 네. 상당히 완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할아버지 말씀이 그래서 항상 그저 외놈 일본 사람을 가지고 그때 외놈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외놈이 망해서 저희 나라로 쫓겨가는 꼴을 봐야 내가 정말 누를 감을 수 있다고 말이죠.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튼 우리한테는 일본은 일본 놈들은 우리 원수다 말이지. 그걸 항상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여기서 그분이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그 뭐 청년들이 말이죠. 뭐 징용에 끌려가고 또는 저 뭐 북해도 뭐 어디 끌려가고 뭐 정신대라고 많이 들다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8.15 해방돼가지고서 그 각처에 가 있던 사람들이 다